고마운 구독자 여러분들,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지방간의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지방간이라는 것은 이 간의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% 이상을 넘어갈 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지방간에는요,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,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.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면 당연히 술을 안 드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.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에는 사실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6년부터 조사해 봤더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료받은 횟수가 거의 3배까지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오늘 제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. 이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간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잖아요. 그래서 지방간을 앓고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좋아졌다 이런 거 있으면 경험담 좀 올려주시면요.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. 자,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뭐냐면 커피입니다. 좀 의외죠? 사실 커피는요.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중에도 이 커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. 미국 캔자스 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. 2020년에 간 전문 학술지에다 실린 내용이었는데요. 그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률을요.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3%까지 감소시켰다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미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는요.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간 섬유화로 진행될 확률을 32% 정도 낮췄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간 섬유화로 진행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그것은 바로 간이 굳어진다는 뜻이죠. 바로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. 그만큼 이 커피는요,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이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. 자, 폴리페놀.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요. 또 간을 보호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폴리페놀이 풍부한 커피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커피,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카페인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과도한 커피는 사실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.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? 그렇죠. 저카페인이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간에 좋은 음식은 바로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, 김치라든가 또는 요거트 같은 유산균이 많은 음식이었습니다. 자, 유산균과 지방간에 관련된 국내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. 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한 연구 결과였는데요. 비알코올성 지방간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나누어가지고요. 한 그룹은 유산균을 꾸준히 먹였고요. 한 그룹은 가짜 유산균, 위약이라고 하죠. 이것을 3개월간 투여했습니다.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요, 유산균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일단 중성지방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, 좋은 유익균이 증가한 것도 확인을 하면서 간내 지방량이 약 2.6%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고 살이 빠지고 지방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다이어트, 체중 감량하는 데 있어서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장내 세균 중에서 안 좋은 세균, 뭐 뚱보균 또는 뭐 날씬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, 장내 세균이 좋은 세균으로 바뀔수록 우리가 지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죠. 그래서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세균이 좋아지는 것도 지방도 감소하면서 그와 함께 또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하고 또 간에 낀 지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방간에 좋은 음식,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녹차였습니다. 사실 녹차 너무너무 좋은 차입니다. 녹차 안에는요,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지방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관련한 동물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.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 연구가 자료를 보니까요. 동물실험, 생쥐를 이용한 실험이었는데요. 16주간 생쥐들을 고지방식을 먹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한 그룹은 녹차 추출물을 함께 먹이면서 운동도 함께 시킨 경우가 그렇지 않고 그냥 고지방식만 먹인 경우보다 간에 생기는 지방의 축적이 75%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
그 다음에 운동은 시키지 않고 그냥 녹차 추출만 먹인 경우에는요, 간에 지방이 끼는 그런 지방 축적이 50%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녹차도 지방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. 제가 사실 음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지방간이라는 것이 음식만, 이것만 꾸준히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죠. 전체적으로 피해야 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를 위해서 과도한 탄수화물, 정제된 탄수화물, 뭐, 빵, 떡, 면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와 함께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지방을 줄이면 줄일수록 지방간은 감소된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잠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잘 극복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이 되셨는지 댓글란에 적어주신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이런 음식 잘 활용하셔가지고 건강한 간으로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